우리 우봉이 먹었지야? 이리 와. 옳지, 맛있어. 어, 맛있게 먹었지. 어. 아이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네네. 아니, 카메라가 너무 갑자기 유튜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예, 그래서 빨리 그냥 끝내버려가지고. 네. 동호회가 굉장히 빨라요, 이해도가. 그래서 아무리 네. 모르는 노래라도 두세 번만 들으면 해버리고. 그래서 엄청 한 번만 가르쳐도 전문가처럼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예. 예정 없이 유튜브들이 막 들어와서 찍어버리니까, 예. 이제 빨리, 빨리 이제 한다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고마워. 어디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예. 서울서 왔어요. 아, 서울서 어제, 그제도 왔다 가고. 그러면, 뭐 당일 오신 겁니까? 아니면 1박 2일로 오신 겁니까? 아, 뭐, 지금 심야를 올라갈까 했더니 심야가 없더라고요. 예, 예. 막차 7시 반 택시로 먼저 오기로 했는데, 예, 저기 뭐요. 나는 동훈이 한지가 벌써 2년이 훨씬 넘었어요. 어. 동훈이 한지. 진짜 찐팬이시네요. 동훈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동훈이도 유튜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동훈이도 제 유튜브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무슨 말을? 동훈이한테? 예, 예. 동훈이는, 예. 예, 뭐 내가 하여튼, 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예. 성인이 돼가지고 다 커서 내가 따라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내가 따라다니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죠. 네. 예. 야, 그럼 어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예. 내가 어 조문 그 부고장을 받고 예. 와가지고 1박 2일 하는 건 없었지만 예. 1박 2일 있다가 그 출산한 날은 못 보고 예. 그 전날 저녁 때 5시 좀 넘어서 서울 진도로 와서 내가 이제 갔던 터치하고 네. 갔죠, 어머니. 진짜 찐팬이시네요.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동훈이 아빠한테도 내가, 네. 이런 동훈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고, 네. 그 당시에는 동훈이 아빠보다 내가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네. 애정사가 있고, 물어보려고 하고, 서로 당기고. 네. 그러면서 가족처럼 지내자고 동원이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유튜브적인 TV조선에서 뉴스타 트로트에서 예. 이런 일이 생겨갖고 이렇게 빨리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도 동원이 아빠도 또 그때 당시에는 어리고 그러니까 그 네. 같이 합숙훈련하고 그러면 힘들다고 네. 힘들만 저 데리고 내려온다고 그랬었는데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팬분들께. 동원이 팬분들께. 아, 뭐 팬님들 뭐 영원히 진짜 그냥 그 응원 열심히 해달라고 우리 우주총동원 팬님들 정말로 그냥 열심히 응원 잘해주시면 뭐 그것뿐이 더 바랄 게 없죠. 감사합니다.